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광학, 그리고 뭐 표적 지식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뭐 D발이나 PQ,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샘플로 들고 있는 이 제품에는 이렇게 T2라는 광학과 PQ, D발이라는 이런 표적 지식이가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더미 제품이에요. 작동을 안 합니다. 아무 작동을 안 해요. 불만 들어오고 작동을 안 하는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주로 우리가 에어소프트 건에 이런 식으로 광학이라든지 이런 PQ 표적 지시기를 장착을 해서 조금 실제 특수부대들이 하고 있는 이런 세팅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데코레이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총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보관을 하면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거는 완전 에어소프트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입문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좀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은 굳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표적 지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적 지식이. 뭐, 모양은 많은 형태들이 있어요. 썸네일을 이렇게 막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리는데 뭐, PQ라든지 D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동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표적 지식이, 즉 그 작동을 하는 표적 지식이는 불법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게 합법적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표적 지식이라는 이 제품을 구입을 할 때 해외에서 직구를 하더라도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압수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적 지식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구를 해서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표적 지식이가 하는 역할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IR 레이저 또는 그 레드 형태의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이 지시를 하는 표적 지식이, 우리 별 지식이 같은 거 보이시죠? 이제 그런 형 기능을 작동하는 방식과 후레쉬, IR 후레쉬도 있고요. 그냥 일반 후레쉬도 있고, 이런 후레쉬들을 장착을 하는,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수부대 영상들 이런 거 보면,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요걸 활용을 잘했던 게, 그 영화, 바로 13시간. 영화 13시간에서 보면은, 그, CIA를, 보호하는 그 사설 경호업체 그 요원들이 이 표적 지시기를 통해서 적을 이렇게 지식하죠. 얘는 내가 맡을게.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작동을 안 하는 더미 형태 제품들을 많이 국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 또 배터리 케이스 용도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름아름 뭐 쓰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광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광학에 대해서 표적 지시기는 얼마 전에 합법적으로 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직구를 해도 세관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알리에서 이제 이 표적 지시기를 구매를 하면은 그 중국 세관에서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미 제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잘 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따로 구매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광학, 바로 이런 광학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썸네일에 띄워드리는 광학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홀로그램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레드 닷 사이트 아니면은 뭐 배율이 있는 배율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법상 0점 조절이 가능한 그 광학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0점 조절이 안 되는 제품들, 흔히 그러니까 얘기해서 유저들 사이에 은어로 독하는 광학입니다. 그 고자 제품들, 재구시를 못한다는 얘기죠. 재구시를 못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유통이 되고, 실제로 에어소프트 건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광학들이 이 재구시를 못하는 고자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고자라고 하는데 막 100만 원이 넘는 광학들이 중고 상태에 가끔씩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해요. 막 건강하다는 이유로. 예,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100만 원이 넘게 올라올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쓸 사람 그렇고요.
실제로 이 제가 앞에 얘기 드렸다시피 건강한 게 뭡니까? 건강하다. 앞에 얘기했던 고자는 재구실을 못 한다고 했죠. 건강하다는 건 재구실을 한다는 말 아니?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런 광학들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는 에어소프트 샵이나 건샵들 아니면은 뭐 밀리터리 샵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그리고 아니면은 대부분 뭐 샵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합법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없을 거고 뭐 아름아름 중고거래를 하겠죠.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중고거래를 해서 구매를 해서 장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적 지식인은 합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구를 하셔도 됩니다. 요즘 뭐 중국 세관에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중국 쪽이 아닌 뭐 대만이나 일본 이런 쪽, 미국 쪽은 아마 좀 위험할 겁니다. 미국에서 반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홍콩도 아마 중국이니까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근데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알리에서 한번 직구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학류 같은 경우는 뭐 건샵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직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이 영상 끝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광학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진짜 고자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색깔이 이뻐서 하나 구했습니다. 구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에임 포인트 카피 제품인데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쁘잖아요. 이게 그냥 장식용으로 샀는데 장식용으로 싸게 막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사긴 샀는데 이게 어울리는 총이 없어요. 색깔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실총도 아니고 에어소프트 건에 이렇게 광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해외 특수부대라든지 이런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광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존재입니다. 바로 0점 조절격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격발을 할 때 초탄 명중률이 아주 높겠죠. 예, 그만큼 전쟁에 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쟁의 우위도 있는 거고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비탄 총을 발사하는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유저에게는 이 광학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 아재TV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학은 제가 볼 때는 뭐 작동성이나 기능성을 다 떠나서 내 총에 올렸을 때 이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 팀 강형땡님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광학은 그냥 내 총에 이쁜 거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 PQ 같은 경우는 저기 얼마 전까지 불법이다가 합법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막 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만큼 불법일 때는 아주 귀한 제품이다가 딱 풀리고 나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일반 유저들이 구매하기도 적당한 금액대, 싼 금액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알리에서 직구를 하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 자리라서 아무것도 없는 이 플라스틱인데 이런 거 작동형은 보통 한 알리에서 직구를 한다고 하면 싸게는 12만원에서 한 15만원 알루미늄 제품들 좀 퀄리티 높은 것들 사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장터 중고가 보면은 막 말도 안 돼요. 막 30만원 뭐 비싼 거는 40만원에도 팔고 해요. 근데 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그렇죠. 고장인데 그 금액 주고 사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광학도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표적진 시기가 0점 조절되는 게 합법인데 왜 광학은 0점 조절되는 게 불법입니까? 얘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IR 후레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레드 빨간색 나가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다 0점 되는 거들 얘 0점 되는 거네 얘 0점 되는 거네 뭔 차이 있다고? 이건 합법이고 이건 불법이고 참 그 이 뭐 나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아주 이 생각이 짧은 이 아재TV 생각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기도 하여 머리가 왜 이래 이거. 아무튼 제 생각인데 광학도 빠른 시일 안에 합법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람도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은 저기 이 PEQ하고 이런 광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고자냐 건강하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